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주체험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2022년은 우주항공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아, 누리호. 누리호. 일어나니까 좀 약간 낯선 일 같은 느낌. 이게 솔직히. 현실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된 겁니다. 또 이미 우주 관광도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탐사 기업의 우주선도 이미 우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뭐 여러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아마존인데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인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은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사흘간 우주 관광을 또 갔다 왔어요. 아, 이건 진짜 관광이네요. 그렇죠? 관광이죠, 그렇죠. 2박 3일 코스.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 저 비쌀 것 같아요. 정말 쇼킹했었는데 예를 들면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 티켓이 경매로 나왔어요. 아, 네.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480만 달러로 시작했어요. 시작을요? 시작 자체가 480만 달러예요. 오. 근데 낙찰 가격이 무려 2,800만 달러. 2,800만 원이 아니라? 네, 2,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12억 원. 312억 원.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 1초에 1초 4,700만 원, 1초 4,7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600년 전 고려로 한번 하죠. 네. 외구의 침략. 이런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외구 격파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화기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화라고 합니다. 네. 주화가 동전이 아니라 달릴 주, 불화, 달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라고 하는데 자, 어떤 원리로 이게 이용됐냐면 화약통에 이제 화약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연소 구멍에 있는 심지에 피식 불을 붙이면 화약이 연소에서 가스 분출력으로 날아가는 로켓이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 화기가 맞습니다. 이제 주화 같은 경우는 조선 세종 때 네. 소신기전을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화가 소신기전의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나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얘기 좀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하면 신기전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어쨌건 이 신기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실질적인 로켓형 무기의 시작은 주화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주화보다 신기전이 더 유명하냐?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크기별로 소, 중, 대 신기전 그리고 산화 신기전. 근데 주목을 할 것이 뭐냐면 바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진 산화 신기전인데 이게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행 중에 화약이 빵 터지면서 불이 확 흩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뭘로 쏘냐, 어떤 구조로 쏘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화차죠, 화차.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화차가 이제 문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화차가 신기전 전용 발사대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조금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연장 로켓인 거죠. 여러 발을 이제 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실제로 중신기전 같은 경우는 100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100발이 확 나오게 되니까 파괴력도 있지만 그 위협성 자체가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100발이 하늘을 덮는다.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좀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권율 장군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뛰어난 화차가 있었기에 승전보를 남길 수가 있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 기록이 또 남겨져 있군요. 네, 네. 이 신기전의 최초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이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로켓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국조오래설이라는 문건에 명기도설의 자세한 설계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1992년에 항공우주연구원 최현석 박사께서 이 기록을 보고 중소 신기전을 복원해서 발사한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였죠. 우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로켓 강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증명을 해준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V2 로켓을 실전에 투입해서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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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이후 독일이 패하게 되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독일의 엔지니어들을 당연히 호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이 자식들 이런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막 과학자들 데려오려고 하게 되는 건데 네. 폰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핵심 연구자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으로 가고 네. 일부 연구자들은 또 소련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당시 이제 기술이 전파가 되는 거죠. V2 로켓의 유도 제어 장치 개발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소련으로 갔거든요. 이 기술 덕분에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그 이름도 유명한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퍼스트 최초는 뭐냐?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주를 정복하려는 목표의 한 발, 다가간 셈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결국은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 존 케네디 대통령인데요. 네. 발표를 급하게 합니다. 네.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미국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아이고야. 60년대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아이고. 유명한 사건인 거죠. 네. 아폴로 11호. 네. 그 닐 암스트롱 우리 어렸을 때 막 뭐 유명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인이 달에 착륙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성과를 다 이렇게 분쇄시키는 그 어떤 그런 정말 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명언이 이제 남겨지고 있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소름 돋아 진짜. 글로도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1957년인데 국방부 과학연구소 로켓연구팀은 3단 로켓 제작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오, 놀랍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로켓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9년 7월 최초의 3단 로켓 발사 이 시험에 성공한 거 맙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한 그 로켓 발사를 꿈꾸면서 땅을 팔아서라도 로켓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이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나오는 영화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등장을 해요. 우주 비행사 역할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을까요? 한국인 배우예요. 한국인, 한국인 배우. 우주, 저 우리 영어니까. 누구지? 유명한 사람 같은데 누군가요? 대박아! 이순재 할아버지라고요? 네. 아 진짜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순재 선생님이 그때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 자주 국방이나 목표 속에서 이제 자체 개발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 미사일, 로켓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주 비밀스럽게 했겠죠?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운영 중이던 미국의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것. 네. 남의 기술을 보면서 우리 것들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 미사일을 국산화하면서 지대지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좀 노하우를 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미국 정부가 이제 눈치를 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 8군 사령관이 연구실까지 달려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당장 그만둬라! 그랬더니 총 책임자였던 이경서 박사.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발끈했구나. 그렇죠. 멱살까지 잡고 이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백곰 미사일 같은 경우는 1978년 9월에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당시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미사일이기도 하고 또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니까 사실 굉장한 성과라 할 수 있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이 한국 지금 핵 개발하는 거 아니야? 핵 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이걸 두고도 뭐 항상 이제 우리 지금도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989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창설 3년 만인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별 1호는 48.6kg의 소형 과학실험 위성인데 야, 우주 과학 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연 그런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별 3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기술이 탑재가 돼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년 그 강릉 산불 때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지역 사진으로 이 그 재해 지역 면적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다 위생 보험에서 터진 거구나. 보니까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우리발 1호가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출발만 기억하고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는 약 12년간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아.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교신이 끊겼고 그냥 이제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2026년 우리발 1호를 귀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는 기술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좀 중요한 도전 같아요. 네. 1993년 한 해에 지난 거죠. 그쵸? 첫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인 KSR-1이었는데요. 그리고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 이번에 또 발사체가 등장합니다. 그쵸?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로써 1996년 정부는 우주 시장 진출을 위한 목표를 담아서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위성 개발, 발사체 개발, 연구 개발, 국제 협력 등 우주 개발이 이제 드디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1999년에는 국내 최초 다목적 실험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했고요. 네. 2002년에는 국내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인 KSR-3 발사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KSR-3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해요. 지난 2020년 기상관측 임무를 마친 우리나라 첫 기상위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리안 위성 1호인데 기상청에 따르면 9년간 운영으로 경지지 편익이 무려 총 3,064억 원. 우와. 고용 효과 같으면 2,226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네. 아 이게 투자 대비 엄청난 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실제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국가 네. 경쟁이 심한데요. 나사에 따르면 달에는 청정 에어 자원인 헬륨3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그 양이 무려 110만 톤인데 110만 톤? 110만 톤이 일단 많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정도냐? 70억 인구가 약 만 년 동안 우리는 쓸 수 있겠네요? 만 년이요, 만 년. 그러니까. 네. 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돈 만드는 우주 개발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의심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는 전남 고흥에 이건 이제 많이 아시죠? 나로 우주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우주 강국의 토대를 드디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주 센터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로켓을 세우고 발사를 하는 곳만이 아니고요. 네. 로켓 제작, 실험 등이 진행되는 복합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위성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발사대가 없어서 아이고. 예전에 러시아 가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싼 비용을 내고 다른 나라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입장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수년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름이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에클, 줄여가지고 KSLB. 바로 나로호입니다. 아, 또 영어명 딱 정확히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2009년 8월 나로우주센터에 시도된 나로호 첫 발사. 네. 첫 발사 같은 경우는 페어링 리블리로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를 했고요. 네. 2010년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2차 발사가 재개됐지만 네. 발사 137초 후 통신이 두절돼서 네. 결국은 두 번의 실패 그리고 네 번의 발사 연기 끝에 2013년 1월 30일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네. 화려한 비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의 세계 11번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자적 기술로 인공위성을 개발한 적은 있지만 이 발사 과정에 필요한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해외 기술에 오랫동안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정부가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규모를 하게 되고요. 네. 2010년 의료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기간이 무려 12년 3개월. 우와. 아, 1.5톤급 시형 인공위성을 지구 관측용 위성기를 위치한 저궤도 상공에 띄울 수 있는 3단 로켓을 만든 데까지 그 시간이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에 정말 남을 성공 행진이 쭉 이어졌는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서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을 향한 여정에 나섰죠. 오. 다누리는 2022년의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미리 달에 가가지고 첫 달 착륙선 어디에 착륙해야 되나 그 착륙 후보지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 다누리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가지고 화성,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깊은 신우주 탐사의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나라 파이팅입니다.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도 지금 꾸준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 정확한 한국형 GP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건데 위치 정밀도가 200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엄청난 거죠.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저 기여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자율차, 자율차 그렇죠. 자율주행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하는 등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예산 투입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것도 괜찮은데 200배 확대돼서 뭐가 좋나 했더니 그럼 새로운 자율차. 좋네요. 정말 운전하기 싫거든요. 자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미사일이기도 하고 또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니까 사실 창설 3년 만인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인 KSR-1이었는데요. 그리고 1999년에는 국내 최초 다목적 실험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했고요. 네. 2002년에는 국내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인 KSR-3 발사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KSR-3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해요. 13년 1월 30일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화려한 비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구 관측용 위성들이 위치한 적외도 상공에 띄울 수 있는 3단 로켓을 만든 데까지 그 시간이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다누리가 달을 향한 여정에 나섰죠. 다누리는 2022년의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달에 가가지고 첫 달 착륙선 어디에 착륙해야 되나 그 착륙 후보지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 자율차, 자율차 그렇죠. 자율주행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하는 등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